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 이거 해줘야겠다.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학생의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 이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전에도 상당히 강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나 이거 오늘 공부하기로 한 거 이거 다 끝내고 놀아야 돼 하면서 거절을 딱 합니다. 근데 해야 될 게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거절을 못해요. 저쪽 친구가 놀자 그러면 가서 놀아야 되고, 이쪽 친구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이미 다 먹었는데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또 먹어. 그리고 이 친구가 아 갑자기 연애 상담 필요해, 그것도 해주고 있어요. 야 어디 뭐 너 지금 선거 나갈 겁니까? 정치인이에요?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꼭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리저리 남들 뭐 이야기 휩쓸려 다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거절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절을 미룬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장차 닥칠 더 큰 재난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우선 거절의 말은 짧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짧고 단호하게. 눈치를 보며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치를 높였다가 실망만 하게 만드는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탁을 받은 즉시 솔직하게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최우선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만입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착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다 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들어주잖아요. 분명히 펑크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야 너 그거 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는 식의 어떤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상대방은 거절에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마무리해보세요. 혹은 상대방의 부탁을 대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언제쯤 여유가 생길지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라마가 어제 큰 프로젝트 하나 마쳐서 오늘 좀 여유로운 것 같은데 라마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떠니? 지금 내부 사람들은 너무 바쁘니까 부분적으로 외주 인력을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자료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뭐 업무 공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날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보고서 마치고 나면 내일쯤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내일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요구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늘 거절할 준비를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또 분명히 또 이거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성태형, 그러면 성태형의 구독 좋아요 네, 도전 골든벨까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관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거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요 늘 이렇게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 이 덩어리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물론 짧게 이런 자투리 시간도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상당히 이제 집중력을 요하고 내가 딱 몰입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붙들고 해서 이걸 끝내버리겠다고 한다면 짜잘짤한 시간 요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이러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단순한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도 할 수가 있겠죠. 뭐 단어 하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보통 깊이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짧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시간도 길거든요. 시작하려고 그러면 끝나버려요. 충분한 고민할 시간도 없고요. 과목으로 치면 예를 들어 수학 개념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딱 몰입해가지고 그 개념을 시작부터 끝까지 좀 완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덩어리 시간을 확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간 계획표를 짜는 팁이기도 한데요. 같은 종류의 활동들을 묶어서 좀 더 긴 덩어리 시간을 할당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일괄처리라고 저자분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저자분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글쓰기, 글 써야 되는 것들만 모아서 월요일날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책 마케팅, 수요일 대담과 인터뷰, 목요일 블로그 최적화, 금요일 글쓰기와 행정 업무,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루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요것 찔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한 번에 그것들을 확 다 처리해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학생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모두의 영어 공부를 한다. 월요일은 강성태 영문법, 화요일은 강성태 영단어, 수요일은 강성태 영어 독해 속독편.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영어만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과목별로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해당 날짜는 그것만 정말 내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뭐 이런 방식. 한데 공부의 성격상, 과제의 성격상 덩어리 시간이 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자투리 시간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대신 횟수는 많은 이걸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어떤 과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절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덩어리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이걸 주간 계획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봐야죠. 아니 이거 보고 아 성태 형이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꿀팁이네 하고 여러분 뭐 다음 추천 영상 먹방 올라왔네 이거 봐야겠다 하고 까먹어. 그리고 아무것도 실천해보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절하고 언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요일별로 어떤 업무, 어떤 과목에 집중할지를 정해서 한번 댓글로 적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 책은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전에 이런 책이었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많이 주고 싶어서 저도 엄청 빡세게 읽었거든요. 저도 많이 실천하고 더 멋진 사람이 돼봐야겠습니다.